부처는 어떻게 뭐 구입을 하신 거예요? 뭐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 제가 한 3개월 정도 이래 꾸민 거예요. 제가 직접 손으로. 이거는 내가 이런 걸 좀 좋아하다 보니까 음악에 약간 소질이 있어가지고 옛날에 드럼도 약간 좀 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걸 센팅을 한 거예요. 이렇게. 아, 센팅. 예, 센팅. 전부 다 해가지고 한 2천만 원 정도 들었어요. 전부 다 해가지고. 제작. 예, 차까지. 차체까지 다 해가지고. 차까지. 3년 전 중고차를 구입해 집시카를 제작한 남편 한규 씨. 그 후론 여행이 일상이 됐죠. 내 먼저 들어가. 당연히 먼저 들어가. 네. 내가 불 켜줄게. 네. 우리 추웠어. 신발 올리게 돼. 일단 들어가. 여보. 아이고, 신발 올리게 되겠네. 빨리 올려. 여기 놔. 정리 좀 합시다. 정리해야 돼. 엉망이다. 여기 너무. 이분은 생활하시기 덥진 않으세요? 여기요. 아유, 충분합니다. 2층. 2층도 있고 좋아요. 예, 네, 너무 편합니다. 여보. 네. 우리 첫차 한잔 끓여봅시다. 네. 날씨 추우니까. 오케이. 예. 그런데 보리 첫 차가 대체 뭔가요? 보리 첫 차. 보리 올라오자마자 하는 순 종류예요. 이게 위에 그래졌대요. 위에요? 위하고 혈압, 당뇨 다 좋아요. 이게 엄청 좋아요. 좀 필요한 것을 좀 먹고 있는 편이에요. 아니 근데 그러고 보니까 뭐 이렇게 벽에 예. 많이 달려 있네요. 예, 그게 이제 요주. 그런 게 운집어서 좀 좋다는 것은 좀 이렇게 걸어놨어요. 제가 다, 제 손으로 이거 다 짠 거예요. 다 짜지. 예, 예. 차 전차 피 분말해가지고 이에 좋은 거예요. 이에 아주 좋은 거고. 제가 이제 가끔 한 번씩 먹는 거고. 이야, 각종 분말과 직접 담근 효소들이 가득한데요. 집시카에서 가장 자랑하고 싶은 공간. 그야말로 부부의 보물창고죠. 이게 그리 좋대요. 오, 맛있겠네 얘. 맛있죠. 네. 이거 뭐? 확실히 안 해도 되니? 확실히 안 해도 돼? 아, 신네요. 당신 저도 추워가지고. 네. 대대 얼어. 네. 얼었습니까? 얼굴 해요. 내리는 비를 피해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는 부부. 여행이 뭐 별건가요? 비가 오면 오는 대로 낭만을 즐기는 것. 이 또한 여행이 주는 묘미죠. 몸을 녹이고 있는 사이 비가 잦아든다.